돈 들어왔어요? 아, 돈 들어왔네요. 굿. 나이스, 돈 들어왔고. 이 돈으로 다 만들었나 이거? 이 돈으로 서민층 여기 이 아파트에다가 관광 롤러코스터 해줄까요, 여러분? 스카이 롤러코스터. 어차피 관광 수입이니까 서민층 관광객과 또 중산층 관광객분들이 즐길 수 있는. 아, 이거 저쪽에다 지을 걸 그랬어. 아쉽다. 아니면 빛? 빛부터 갚으라고? 아, 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아, 원래 이게 다 선진국엔 다 저런 거 있어요. 빛 이거 천천히 갚아도 되는데 내가 얘기 다 해놨는데. 카지노 옆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아, 돈 부족해서 큰일이네 지금. 어쨌든 돈 들어오고 있고요. 빚 이제 다 갚았고 이제 빚지지 않는 삶을 삽시다. 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짓는 걸로. 야, 여기서 연기 나오는 거 봐. 스카이 롤러코스터 대형 광고판. 이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수입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계단식 공원 크라운, 일반 관광 크라운, 롤러코스터. 아, 태양열 크라운 넣고 석유발전소 없애자고? 아, 그럴까? 네. 아, 관광도 좋아. 일반 관광이 짱이라고? 아, 이게 제일 비싸다, 보니까. 제일 비싼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여기 전망대를 만들어놔야지. 이 높은 건물에다가 전망대를 안 만들어놓는다는 거는 아쉬운 일이죠. 이거 지금 없애도 되지 않나, 이제? 전기? 전기 충분한 거 아닌가? 전기 남아들어요, 이제. 442 남아도는. 충분한데? 아직 없애지 말아요? 네. 노노노. 네. 뭐지? 공기청화기. 양자과학별관이 있어야 되구나, 공기청화기는. 핵융합발전소. 전기를 파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웃에게 전기 판매. 자, 메가타워에다가 그걸 짚시다. 그걸 하자! 일반 관광 크라운! 그렇지. 이쪽에 관광객들이 우린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 관광 크라운을 지어주는 거죠. 공기 오염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대기 오염, 토양 오염, 공기 오염. 아, 공기 오염은 뭐 거의 없어요. 뭐 공기 오염 방지 크라운 안 지어도 될 것 같고. 이쪽만 좀 오염이 좀 있는 곳이고 나머지 뭐 깨끗합니다. 세균 지도. 아, 석유 수입 중단? 아, 석유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자, 지역 사용으로 경찰 좀 늘리래요. 오케이, 경찰. 아, 중산층 산업이 지금 범죄 때문에 좀 걱정이구만. 아하, 또 이런 생각이 또 있으셨어. 상류층 산업은 범죄, 범죄가 제일 문제구만. 네, 경찰을 본부를 지어서 제가 이거 싹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민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 고생하셨죠? 네, 이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서 제가, 오, 이거 하루 24,000원씩 돈을 벌어. 괜찮은데? 여기도 빨리 진행할까? 상류층 아파트에도 상류층 관광지를 하나 건설할까? 인퍼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지금 선포해야겠습니다. 에펠탑 옆, 이 도쿄타워 옆에다가. 교통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추가하고. 경찰 관제탑 즉시 출동. 그렇지. 간판! 간판 중요하죠. 경찰본부. 경찰본부의 위험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이니까. 됐어. 고용 중입니다.
네, 본부 졌으니까 이제 경찰서 없애도 됩니다. 이쪽 건 특히 저 밑에 건 내비두더라도. 제수 해방됐나요? 아, 정말? 꼼지. 그럴 리 없을 텐데. 아니, 괜찮아, 괜찮아. 다 잡아버릴 거, 싹다 잡아버릴 겁니다. 어차피 필요한 일이죠? 경찰 엄청 많아요, 이 앞에. 싹다 잡아드려. 형사동. 이웃 도시의 범죄를 미리 예방하세요. 아, 이게 또, 광역에 또, 저희가 없네. 뭐야, 이 간판 때문에 이게 만들 수가 없어, 이걸. 아, 이 간판이 진짜. 중요한 간판을 여기다 달면 안 되겠구만. 간판은 어디다 달지? 아, 이 옆에다 달아야겠구만. 아, 이거 딱. 딱 좋구만. 뭔가 지하도로 다니는 것 같아서 좀 기분 나쁘다. 이 자기부상 열차가 있으니까. 헬기 하면 사라진다고? 아, 헬기 해요? 아, 헬기 진짜 완전 비싸던데. 괜찮을까? 됐어. 헬기 2000원짜리. 오, 와, 드론 헬기네. 관광도시라도 교통체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괜찮아. 헬기 유지비 정도는 우리가 또 다른 카지노를 또 지으면 뽑아낼 수 있습니다. 카지노 하나 더 지을게요. 왜 적자인지 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메가타워가 은근히 돈을 많이 먹어요. 근데 메가타워에서 수입이 나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또이또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시 특성화 이제 카지노죠. 카지노로 대부분의 돈을 벌고 있어요. 교통 쪽에 지금 굉장히 예산이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경찰도 지금 방금 쳐서 그렇고 전기는 뭐 괜찮은데 네. 이게 교통 이거 아 이거 한번 보자. 나름 1000명씩 이용하긴 해요. 상류층이 나름 1000명씩 이용하는데 저 1000명이 9달러씩 더 쓰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9000달러를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저들이 놀 장소를 만들어줘야지 저들이 오는 장소를 막아버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상류층 1000명 신경 쓸 시간에 서민층을 생각해주세요. 네, 이거 흑수로는 3레벨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어? 잠깐만, 어? 지지율이 올라갔다? 어?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이럴수가. 이럴수가. 시민 여러분이 나를 생각해줘서. 내가 그동안 시장 모임에서 부끄러움 당했던 걸 어떻게 알고 나에게 또 이런 걸 선물로 주셨을까? 스포츠카 차고. 아,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이 스포츠카 착오로 그냥 소박하게 람보르기니 한 대만 사서 사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냥 소박하게 나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람보르기니 어? 무르시엘라고 한 대면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이제 아주 소박한 거지. 어? 종합병원 해야지 안망함. 아 종합병원 해야 돼요? 아 종합병원 한번 해보자. 어 전기가 부족. 충격적인 살인사건으로 경찰이 질책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대체 뭘 하고 있죠? 왜 범죄자들이 활개치로 나누는 겁니까? 어우 경찰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종합병원 하면 망함요. 아 그래? 아니 하루에 발생한 범죄수는 하나밖에 안 되는데. 하나밖에 안 되죠. 역시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잡히지 않은 범죄자가 61명이나 되는구나. 감옥을 눌려봤자 지금 뭐 들어가는 120명까지 넣을 수 있는데 종합병원을 해야지 안망함. 종합병원이 필요 없음. 둘 중에 하나. 네. 형사동을 지어야 되는군요. 이웃도시의 범죄를 막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지금 이게 필요한데 형사동은 대학이 있어야 돼요. 광역에서 대학 가면 지금 망하는데 지금 대학 가면 지금 완전 망해요. 항공 없애고 대학. 항공 없애자. 없애 없애 이거 이제 뻑해버려. 이 모든 원흉은 이 항공이었어. 잘가라 시립공항. 아 카지노라 범죄가 많은 건 어쩔 수가 없대요. 오 용기 나는 거 봐라 이거.
교통체증 다리 추가. 네. 이쪽에 좀 대로를 뽑았으면 좋겠다. 대로를 뽑자. 여기 없애고 대로를 뽑았으면 좋겠는데. 아 이쪽에 셔틀버스 기지랑 다 있네. 엘리트 메가타워랑 둘 중에 누가 더 수익이 많나요? 당연히 이게 더 수익이 많겠죠. 이거는 어제 총수입이 86,000원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저께 33,000원. 왜냐면 이거는 광고 그게 있으니까 이거 돈 은근히 많이 번다. 이 일반 관광 크라운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관광객들이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중산층이, 아 내가 엘리트 메가타워에다가 다 상류층만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요. 이 중산층 이거 하나 더 만들어야겠어요. 음악 봐. 야, 돈 많이 버는구나. 크라운 보너스는 뭐지? 몽폰인 것 같습니다. 도박 타워 4개 만들어 놓으면 돈 터지게 많이 범. 도박 타워가 있나요? 돈 들어온다. 돈 들어온다. 그치. 빨리, 빨리 돈 들어 와라. 어? 어? 어, 시민 여러분들이 또? 나에게? 나의 또 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번 시장 모임에서도 어깨 좀 펴라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또 해주셨네요. 야, 이 덕분에 제가 안전하게 범죄에 표적이 되지 않고 저희 또 테러에 맞서서 보안 검색대를 추가로 이번에 건설하였습니다. 이제 물론 고용인들도 추가로 했죠. 내 등뼈가 저기 있네. 막 아니 내 등뼈라니요. 지금 다 잘 되고 있는데 이쪽에 다리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겠다. 됐다. 오케이. 좋아. 아 길. 아 이제 길 두 개 뚫렸다. 아 이제 좀 뭔가 정체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다리 업그레이드 해주고 싶다. 높은 밀집도의 아치형 다리. 아 이거 8,000원이긴 하지만 해줘. 아 이거야. 오 아름다워. 오 굿. 굿. 여기 다리가 무지하게 많네요. 다리 많아요 저 여기. 왜 자꾸 직선으로 하시나요? 직선이 더 아름다워서. 곡선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전 곡선은 낭비되는 게 많아가지고. 이것도 직선 괜찮습니다. 저거 이렇게 돼 있는 거. 기차 있어요. 기차 이쪽에 있습니다. 하루에 3만 명 넘게 오고 있어요. 와 좀 있어 돈 들어온다. 고급 카지노 하나 건설할 준비합시다. 고급 카지노. 정말 이번에는 진짜 이 내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던 이 세련된 카지노. 중산층과 상류층을 위한 마법의 장소죠. 방종이 다가오네. 아 왜 방종이 다가와요? 지금 이게 무한 카지노에 딱 들어가는데 여기. 도시 망치면 방종할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 이제 완전 성공할 거거든요. 지금 완전 대박 성공합니다. 지금 대박 성공해요. 돈이 안 들어와. 돈 들어왔다. 나이스. 돈 들어왔어요. 됐다. 학술원 업그레이드 해야죠. 네. 학술원 업그레이드 해서 양자과학 별관 지으면, 아니, 나노 이거 해서 구름다리 지을까? 아니야, 구름다리는 이미 저희 늦었어. 핵융합 발전소, 핵융합 원자로층 이거 들어가고 공기정화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구름다리 이미 누가 만들었네? 파력발전,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되겠네. 핵융합 원자로층. 네, 구름다리 별로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이제 이 카지노가 드디어 여러분들 그랜드 카지노가 오픈했습니다. 지금 12,000원 적자지만 기다리세요. 왜냐면 아직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음악 좋고 음악 쩐다. 상류층 도박 수용 인원
중산층 객실. 중산층 객실. 중산층 객실을 먼저 만들어줘야 위에다가 스위트룸을 올릴 수 있거든요. 도박은 이거 룰렛밖에 없어? 상류층 도박. 우아한 카지노는 숙박으로 돈 벌어요. 아 그래요? 숙박을 먼저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숙박 부서 업그레이드 먼저 해야겠다. 숙박이 훨씬 중요하네. 아 숙박 부서를 했었어야 하는데. 아 이거 도박 부서는 내가 옛날에 늘 도박 부서 먼저 하다가 망했다니까. 돈을 빌려야 되나? 네, 숙박 부서 해야 돼. 일단 이거 돌아가는 것도 보고요. 어 온다 온다 온다. 하루에 4만 1000원 적자. 우리는 주말도 없나요? 어. 2만 2000원 적자. 오케이 올라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뭔가 상류층 관광객들이 찾아올 겁니다. 느낌 와요. 불안불안하지만. 어! 돈 많이 들어오죠? 어! 시간당 3만원? 뭐지? 이거에 대한 우아한 카지노가 전번 어! 하면! 13,000원 흑자! 됐어 일단 흑자 전환. 일단 흑자 전환 했죠? 돈 들어온다. 어! 오! 오! 좋아 헐? 상류층을 미리 늘려놨죠 우리가. 옛날부터 이걸 만들어놓고 상류층을 늘린게 아니라 우리가 미리 상류층을 만들어놓고선 그 다음에 도박장을 만드니까 돈이 들어온다. 31,000원 흑자야. 펜트하우스만 만들면 딱 대박이겠다. 어. 펜트하우스 더 늘려. 룰렛 더 늘려. 도로가 너무 좁아요. 아니, 너무 또 큰 거리만 있다고 하더라도 또 차가 덜 막히는 건 아니에요. 공간 좀 비워놓고. 됐다. 어, 51,000원 흑자. 됐어. 오, 들어온다. 숙박객들도 가득 차고 있어요. 어? 나의 지지율이 올라갔나? 어, 또 지지율에 또 올라가가지고 또 이게 시민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뭐 이번에 뭘 지어주려고. 아유, 됐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이 정도면 충분한데 또 이거 뭐야. 게스트하우스. 그렇죠. 게스트하우스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고위층 유명한 록스타 영화배우들이 멋진 시장님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한다는 걸 잘 알려진 사실이랍니다. 부유층 관광객 전용 호텔처럼 사용하세요. 아유 또 우리 또 외국에서 또 해외에서 락스타들 오셨을 때 이쪽 또 하버뷰로 여기 강 딱 보면서 주무실 수 있도록 제가 또 배려해놓으면 여기 뭐 이렇게 유명한 분들 뭐 오시면 다시 들어가는 거죠. 저쪽에 뭐 마이클 조단 같으신 분들도 오고 스포츠스타 뭐 그런 분들 오시고 뭐 타이거 우즈 오셨을 때 이제 옆에서 여기 잔디밭 나도 뭐합니까 이제 골프장 만들어가지고 골프 같이 치고 어? 골프도 같이 한번 배워보고 그리고 또 그걸 또 해가지고 또 내가 지금 골프 사업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서민은 봉인가요? 아니 서민분들 여기다 내가 이게 타워 지어줬잖아요. 어, 이쪽에다가 아 엄청난 타워를 여기다 지어놨는데 지금. 오! 51,000원 흑자. 흑자가 좀 너무 작은데? 좀 너무 작은데. 숙박객이 꽉 찼어. 숙박이 더 있어야겠어. 무한대로 늘릴 수 있나 이거? 어 한 개에 도달했다. 끝이네 이게. 몰라. 아 이게 끝이야? 어쨌든 돈 벌고 있으니까요. 그럼 저거 상류층 이건 지어봤자 별로 의미가 없네. 상류층은 맨날 룰렛만 돌리나? 10분 넘게 서민 지역을 찾아도 안 보고 있어. 아, 여긴 다 해놨으니까 그러지, 당연히는. 아, 다 발전시켰지 않습니까, 이쪽은. 자, 어쨌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 심시티5였어요. 아, 이거 뭐 거의 안정되게 잘 됐네요. 어쩌지? 오, 11만 4천원 흑자. 우아한 카지노. 되는구만. 이제 되는구만. 그죠? 13만 5천원 흑자. 와, 쩐다.
채권도 차차 갚아나가고 있고요. 또 나의 업그레이드가? 오, 굿. 야, 이거 좀. 이어져 완전 다 좋네. 이제 발코니. 그렇지, 꼭 필요했었는데. 이 발코니. 아, 드디어 이제 저도 강준 보면서 밤에, 어? 밤에 여자친구랑 와인 한잔 땡길 수 있게 됐네요. 어? 야. 굿굿. 이거는 지지율 85% 이상 돼야지만 확장동과 리무진 차고. 아, 리무진 한 대 있어줘야 되는데. 온실. 테니스장. 아, 테니스장. 그것도 운동을 위해서 있어요. 수영장. 그렇죠. 수영장 필요하죠. 전망탑. 아, 이게 또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겠네. 파티동. 그래, 파티도 열어야 되는데. 아, 저. 심쿼터 장력장. 이런 거. 시민들이 다 해줘서. 다른 데 가도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네. 어차피 이게 건물들이 비슷비슷해가지고. 등뼈, 내 등뼈 내놔. 아, 등뼈 하니까 등뼈 감자탕 먹고 싶네요. 배고파 죽겠어요. 오늘 밥을 햄버거 하나 먹었더니 오늘 끝나고 나서 감자탕 먹으러 가자고 해야겠대. 착륙장은 도망갈 때 쓰는 건가요? 아, 이 헬기 착륙장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헬기 착륙장. 이 헬기 착륙장은요, 우리 이제 매주 시장 모임이 있습니다. 시장 모임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이제 타고 오는 차에 따라서 그 시장의 급수가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은 뭐 리무진을 타고 오는 시장도 있고, 어떤 시장은 뭐 이렇게 뭐 자가용을 끌고 오는 시장도 있지만, 그 중에 최고봉은 이 헬리콥터. 헬리콥터로 두두두두두두두 딱 내리면 이제 그 다른 시장들이, 야, 대단하다, 그거 너, 야, 너 몇 명 땡까, 몇 명 삥땅 쳤냐? 이러면 이제, 뭐 별거 아니야. 그냥 인구 한 2만 명 정도 삥 쳤어, 삥 뜯었지. 그리고 삥 뜯어주고 헬기콥터 딱 만들었지, 이거. 그랬더니 이제 서로, 어? 서로 그런 얘기들 하고. 같이 이제 파티하고, 공금횡령 이제. 아, 그래. 산수가 악덕이네요. 아니에요. 네. 10만 명 정도 삥당치고. 진짜 비호감이네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오, 여기. 이쪽에 보면, 뭐, 이쪽. 만수르 도시 한번 방문해 볼까요? 아니, 만수르 도시에서 이게 내 도움은 커녕 지금. 아, 이 도시, 이 답답한 이 도시, 어? 보십시오, 또. 지금 잘, 뭐. 돈이 많이 있네요. 석유를 많이 팔아가지고, 여기 석유가 퍼진. 석유가 나오는 도시라서. 아, 석유가 나와서 그래. 나도 돈 모아놨으면 이렇게 다 안 해. 나도 개발 뭐 멈춰놓고선 나도 돈 벌었으면 이렇게 벌었습니다. 석유가 나왔으면. 근데 나는 이제 시민들을 생각하니까, 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계속 재투자하고, 우리가 살 길은 투자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지? 대학인가? 어, 대학이 있네요.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을 안 하고 있지. 빨리 우리 형사동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법학부가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데. 시간당 4만원 버시네요. 아, 이건, 아, 저기 그 뭐, 석유 팔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석유. 석유 있으면 다 이렇게 됩니다. 나도 이거 석유만 나왔었어도. 보세요, 여기. 이거. 석유가 여기 다 지금이. 여기 석유를 너무 써가지고 자연 자원이, 어? 자원이 고갈됐어, 고갈. 오염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토양오염 이거 보십시오. 이야,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똥 위에서 살고 있는 거. 똥 위에서. 우리 도시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똥 위에서 살고 있는 이 대기오염. 대기오염 보십시오. 이쪽에 가면 목 막혀 죽는 거지. 목 막혀 죽는 거. 세균지도. 세균에 오염된 이 건물들을 보라죠. 보세요, 이 세균지도. 이쪽에 이 높은 빨간색이란 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똥냄새가 난다는 거지. 이쪽에서 지금 이게 겉모습만 화려하면 뭐냐 이거야. 겉모습만 화려하면 속이 다 골아있는데, 속이 다 골병이 들어있고, 시민들이 지금 불편하게 살고 있는데, 이 방사능도 있을지도 몰라. 이거 봐, 방사능이 지금 저변에 깔려있어 지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방사능이 지금 오염돼있어 이쪽에. 어? 야, 이거 겉모습만 화려하지 시민들이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잠깐 봤는데도 병에 걸린 것만 같은 느낌이네요. 반면 우리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도박도시 데스베이거스로 가볼까요? 데스베이거스의 경우는 어떤지 잘 보세요.
서민 등뼈 많이 빼먹는 오디오 등. 자, 벌써부터 평화와 화합의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곳이죠. 이 현수교도 밤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자, 어디 보십시오. 자, 이런 거. 아, 우리 항상 이렇게 철거. 철거도 이제 가차 없이 들어가죠. 여기 안에, 뭐 어디가 철거되는 거예요? 여기, 이 중간에 숨어있는 서민분들이 있으셨네요. 이런데. 왜 이렇게 이렇게 숨어있어? 자, 저희 부서진 거 봐라. 야. 아, 그런 게 아니라, 황사가 느껴져요. 잘 아, 저, 서민 물살 정책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십시오. 세균. 그 어느 곳을 보아도 세균과는 거리가 먼 이 완벽함. 이쪽은 이제 어쩔 수 없죠.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공장지대는 어쩔 수 없고. 쓰레기 폐기장. 자, 사람이 사는 곳에는 세균이 없는 무세균 지역. 그야말로 AIDS 환자분들도 이제 항상 그 위험한데, 세균에 오염되면 위험하지만 아까 그런 도시에 있다면 위험하죠. 우리 도시에서는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대기오염. 아... 야, 대기오염 보십시오. 없죠. 없습니다. 시장의 세균이죠. 아, 시장 세균 아니에요. 네. 토양오염. 아...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함께 이 잔디밭에서 밤에 보니까 잔디밭 같다. 야, 저 잔디밭에서 마음껏 뒹구르시면서 누르셔도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자, 잔디밭에서 마음껏 놀 수 있죠. 자, 그리고 방사는 없습니다. 제로 방사능. 우리 도시의 모든 물품은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죠.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완벽합니까? 퍼펙트하군요. 네. 이곳 돈 얼마나 버는지 볼까요? 어, 14만 8천 원 흑자야. 야, 된다, 벌린다. 펜트하우스에서. 범죄는요? 아, 범죄? 어, 범죄가 보는 게 뭘로 보는 거지? 범죄가 낮죠? 낮아요. 지금 이거는 이제 이 그 경찰 영향권이죠. 경찰 파란색은 경찰 영향권.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범죄의 영향이 좀 있는 곳인데 뭐 별로 없습니다. 축포 소리예요. 괜찮네요. 괜찮네. 이 정도면 괜찮지. 경찰의 영향권이 다 들어갔는데 지금. 그죠? 완벽하지 않나요? 네. 축포 싸울렸어. 축포 돈 갚자. 어, 됐다. 도시 특성화로 돈 되게 많이 번다. 축포 메가타워 꼭대기도 완성 좀 해주세요. 어, 이거 이거 완성된 건데 이게. 네, 이게 완성된 거예요. 아, 적자는 잠깐 이제 새벽에 카지노 문 닫았을 때. 아, 엘리트는 지금 아직 못해요. 왜냐면 엘리트 이게 30만원이라서 이 10만원짜리라도 해줄까? 광고 크라운. 네, 비싸죠. 노숙자가 22명은 카지노 이제 다니다가 터지신 것 같죠. 음악 좋고. 아,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 힘들어. 범죄 때문에 여기 문을 닫네. 이쪽에다 경찰서를 하나 따로 만들어줘야겠는데, 아무래도.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즐거웠네요. 심시티 5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재밌었네요. 한동안 안 해도 되겠네요. 즐거웠습니다! 심시티 5였어요. 재밌었네요.